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청국장찌개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찬바람 솔솔 불면 청국장찌개 같은 게 이제 인기 있을 텐데요. 이게 청국장은 종이컵 한 컵이고요. 이거는 마트에서 파는 청국장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야채로는 이렇게 대파 있으시면 대파 굵은 것만 한 뿌리 하면 되고요. 이렇게 잔 거는 이렇게 작은 요런 대파거든요. 이런 거는 한 두세 뿌리 넣어도 얼마 안 됩니다. 이렇게 한 줌밖에 안 돼요. 얘들을 좀 썰어 볼게요. 써는 거는 이제 내 마음대로 써시면 됩니다. 호박 같은 거 있으시면 좀 썰겠습니다. 양파 한 작은 거 한 반 개 정도 넣으시고요. 이거는 풋고추 매운 거 아니고 안 매운 풋고추예요. 안 매운 건데 제가 좀 풋고추 향이 들어간 맛이거든요. 된장찌개의 그 맛은 육수가 좌우하거든요. 이게 육수만 진하면은 다른 거는 대파만 넣어도 맛있습니다. 찬물에서부터 불 낮춰갖고 서서히 지금 멸치 육수 끓이고 있거든요. 멸치와 다시마가 지금 이렇게 서서히 천천히 끓입니다. 그래서 빨리 안 끓이고요. 자, 이제 멸치 육수를 건져내겠습니다. 청국장 한 컵, 종이컵 한 컵 넣고요. 청국장찌개는 조금 콩이 빡빡하게 들어가서 좀 이렇게 듬뿍듬뿍 떠먹는 맛으로 먹거든요. 근데 이 청국장에는 간이 별로 안 됐습니다. 간을 하시려면은 재래식 된장 한 숟가락 넣으셔야 돼요. 이렇게 넣어야지 이게 간이 되거든요. 자, 이게 아직 안 끓어올랐지만 양파나 또 이렇게 굵은 야채는 미리 넣으셔도 돼요. 호박이나 이런 거는 좀 색깔 변하는 거랑 관계 없는 야채들 있죠. 이런 건 미리 좀 넣으셔도 돼요. 고춧가루 조금 넣을게요. 된장찌개에 고추장 이런 거 넣으시면 짜서 안 되고요. 고춧가루 넣으셔야 됩니다. 자, 한 숟가락 넣고요. 호박이 어느 정도 익었으면은요. 대파하고 풋고추 좀 넣어주겠습니다. 청국장은 이렇게 이제 청국장을 좀 빡빡하게 넣어가지고요. 이렇게 떠먹는 이런 맛으로 먹거든요. 이렇게 수저로 콩을 이렇게 푹푹 떠서 이렇게 먹는데 청국장찌개는 그냥 보통 집에서 이렇게 두부 없이 그냥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만 끓이셔도 청국장찌개 충분히 맛있거든요. 이렇게 신김치를 좀 썰어 넣기도 하는데요. 여기 두부를 넣는 거는 두부를 이렇게 넣기도 해요. 두부도 같이 떠먹으려고. 그러면 더 빡빡하겠죠. 이렇게 두부를 넣으셔도 되고요. 두부를 안 넣으셔도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두부는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청국장찌개 다 됐습니다. 청국장찌개는 이렇게 다 됐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